Okay, good. All right. I can sit for this. Thank God. I need time to sit. Okay. 첫 시작부터 저희가 주황을 알리면서 LED가 딱 들렸을 때 그 순간 그 환호 속에서 저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 포트가 가장 거리 지역이 높지 않나 댄스만 그렇구나 인지를 할 때 멤버들이 정말 다 같이 신이 나게 뭔가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춤출 때 기운이 나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뭔가 되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제일 크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들 무대 위에서도 되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눈빛으로 되게 좀만 더 힘내자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때 멤버들이 서로 눈빛만 그래서 신기했고 옆에서 멤버들 보는데 그걸 저기가 더 하면 될지 덜하진 않는 뭔가 지침의 상태로 지금 무대를 되게 멋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팬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항상 약속을 했던 보기 쉴 때까지 불러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려온 거구나 라는 게 그냥 그 무대 끝난 걸로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대를 하면서 에이틴이랑 이런 게 좀 소통하는 거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순간에는 이제 저희가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스페인에서 계속 들었었는데 못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가 진짜 뭔가 좀 억장이 좀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허탈한 느낌도 나고 전 꿈인 줄 알았어요. 장난친 줄 알았어요. 뭔가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던 게 뭔가 좀 물어보게 된 느낌이었고 우리도 이런데 에이티니 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저희 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또 미리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죠. 공항에 가서 이제 팬분들의 마중하니 마중을 받으며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참 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 팬분들한테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커서 또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약간 좀 막막함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귀국할 때 그 비행기 기내식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거의 걸렸어요. 저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이후로 뭔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에이티니를 만날 기회가 하나 둘씩 없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되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실 기간이 길 줄은 몰랐어요. 잠시나마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줄만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뭔가 되게 무대를 해도 앞에 카메라밖에 없으니까 좀 공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편지를 읽을 때도 영상통화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아 이분들은 정말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 사람들이구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제일 영원할 거야 라는 그런 가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으면 또 내 생각 많이 해주고 우리 노래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고 뭐 우리 이 순간도 기억하자 뭐 약간 이런 얘기들. 그치? 저희가 이제 오랜 만남에 대한 갈망과 이제 기다림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잘 어울리고 끝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언제나 끝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어를 계기로 우리들의 인연이 시작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콘서트 안에서 업로드 보여드리고 싶고 좀 잠깐 함께하지 못했던 항해를 다시 시작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것 같아요.
조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를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직접 마주할 수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드리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무대, 음악 쪽으로 멋있는 것만 보여주면은 팬분들한테 뭔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다면, 지금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조금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이라도 지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무대를 잘 보셨으면 너무 좋았겠고, 전방부는 우리를 보여주자고 보시잖아. 하다가도 전방부 때는 이제 되게 울컥한 그런 순간이 또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AT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었으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못 봤던 그런 뭔가 서러움과 슬픔들을 그냥 저희를 보시고 모든 아픔을 그냥 다 이렇게 씻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